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땀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지금 시간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주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어, 너무나 은혜로운 우리 로마서 말씀을 받고 있는데 담임 어, 목사님 통해서 계속 어, 소개해 주시는 것처럼,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이 말하자면 복음의 이론 편이고, 12장부터 16장이 바로 복음의 적용 편입니다. 바로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의 말씀, 하나의 말씀은 어,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현장을 가져야 된다. 현장을 가진 자가 영적 매력이 있다 라고 말씀 주셨고, 또 현장이 있을 때, 말씀 적용하는 현장이 있을 때, 우리가 변화가 되고 영적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는 사랑의 복음적 시각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진 자라는 거죠. 그리고 본문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공로 이 다른 어떤 대가 없이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송량을 통해서 우리가 값 없이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받은 그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입은 사랑의 우리는 빚진 자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랑의 빚을 죽어가는 이 하나님 떠난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갚아야 되는데, 바로 영적인 공감을 통해서 다 들어주고, 또 답, 그리스도로 답 주면서 살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지가 24 영적 체질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흑암으로 뒤덮인 현장을 살아갈 때 이제는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빛의 갑옷을 입고 이제 영적 싸움을 싸워라. 그 방법이 바로 강단 24 그래서 강단 말씀을 따라가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그 말씀 성취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생명 살리는 재창조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성취에 응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우리 성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 많이 등장하는데 바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었을 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그 짐승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부끄러운 것을 덮어 주셨죠 죄를 덮어 주시고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노 뱀을 바라보면 산다. 누구든지 예수만 바라보면 산다는 것이고 신명기에는 도피성 누구든지 도피성에만 들어가면 살게 되고 방주도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산다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일한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더 깊이 각인되어져서. 이제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함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더 뿌리내리고 체질화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타락해서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고 그리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심판을 통해서 지면의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실 것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7, 18절에 보면 노아에게는 은혜 언약을 주셨는데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고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방주 건조에 대해서 가이드를 하나님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방주는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고 준비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이제는 우리를 흑암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사역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계획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구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 큰 상자 그리고 뜨는 배를 의미합니다. 바로 요게벳이 자신의 아들 모세를 담았던 상자도 바로 이 테바라는 것입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14절 14절에 보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때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청은 아스팔트의 재료인데 히브리어로는 코페르라고 하고 그 뜻이 바로 속죄하다 덮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역청을 바르면 칠하면 방주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신다는 그 예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영적 역청이 뭡니까? 이 영적 역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피를 믿는 자는 모든 죄와 흑암과 저주로부터 완전 해방받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는 한 척이고 문도 하나입니다. 바로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이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그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고 10장 9절에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방주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는데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런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미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흑암에 빠져 죽어가는 이 세상의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영적 구조선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이 바로 이 영혼구원입니다.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신약에서 세워지는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각 지체가 되어서 이제 한몸 이제 원리스를 이어서 이제는 복음공동체 전도제자 성교공동체로 이제 성숙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우락을 이라고 그랬죠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일곱 식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노아가 방주만 지은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너와 네식 가족들이 들어가게 갈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노아는 계속해서 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곧물 심판이 오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꼭 방주로 들어오시오. 계속 전했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 인간이 할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이거보다 이 세상에 값진 일은 없습니다. 이거 더 값진 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새벽에 나온 성도 여러분, 우리 의 모든 성도 여러분은 가장 내가 축복받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대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가 가셔야 되는 그곳에 이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고 전파하는 나를 대사로 보내셨구나, 전도자로 파송하셨다는 이 영적 자부심을 가지시 바랍니다. 어, 제가 이번 주에 어, 교구 현장에서 어, 한 사업하는 중직자 분을 제가 또 만나게 됐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 사업장이 가니까 어, 사업장이 꽤 규모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다민족들이 직원으로 있으니까 다민족 어, 기숙사도 있고 그러니까 딱 가서 보는 순간 여기가 70종족 70나라 현장이구나 2, 3, 7 현장이 다 그냥 세팅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 을동하면 좋겠다고 그리고 이제 어, 그분이 보니까 어, 이제 쉽게 말하면 사장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 자체가 뭐다 사장급이니까. 그래서 뭐어뭐 어, 뭐 누구 대표, 뭐김 대표, 박 대표 막 이렇게 이제 만나는 관계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엘리트들을 이제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 지금 뭐 시의원을 뭐달아하고 있다고 아시더라고요. 감사하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있는 곳이 성교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게 주신 현장 지역에서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 운동을 펴시면서 방주 운동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70제자 찾고 또 70지역을 살리는 남는 자의 응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준행한 노아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방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뭐냐, 물론 사단도 있겠지만은, 바로 나의 이성적인 생각, 바로 나중심이라는 것. 말씀 없는 게 나중심이죠. 그런데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비라는 것은 홍수 심판 이후에 생긴 것입니다. 그 전에는 비가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늘 비를 보고 있잖아요. <laughs> 뭐 어제도 내렸고. 그 사람, 그때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비를 본 적이 없어요. 다 그때 당시는 이 이슬이 내려가지고 땅을 적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보지도 못한 비가 이제 내린다고 하고 홍수가 난다고 하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그거를 하나님도 안 믿는 판에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그런데 노아가 앞으로 하나님이 홍수가 큰 홍수가 난다고 다 죽는다고 했다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누가 믿으며 그큰 방주를 짓고 있는데 노아를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했겠냐라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큰 홍수를 일으킬 것인데 너와 내 집을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노아는 질문 한마디 없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는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고 구원자로 믿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쓰임 받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 쉽게 말해서 군소리가 없습니다 전혀 군소리가 없어 그리고 뭐냐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즉시로 그래서 우리 단임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즉시로가 성경의 그대로예요 즉시로. 그래서 성경에서 응답받은 자들, 정복자들의 특징이 뭐냐? 전부 말씀 떨어지면 즉시로 즉시로 질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여우수화. 여호수아 읽어 보세요. 질문이 없다니까. 바로 그 즉시로 즉시로 다 움직이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을 120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 저 조롱하고 비웃을 수도 있었는데 이 120년간의 노아가 그 방주를 지으면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이 120년간 이긴 기간 동안에 이 복음사역을 일심전심 지속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란과 이 핍박 속에서도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어, 노아는 너무 경건해가지고 그렇게 잘했는데 어, 나는 그렇지가 못한데요 목사님 저는 그렇지가 못한데요 본문 6장 8자를 보면 뭐라고 나있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여호와는 굉장히 착하고 경건했더라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제 이 새벽에 나온 성도 여러분이 오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제 분명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수가 나서 물이 범람하는 것과 같은 이 흑암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 지역과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노아와 같이 은혜를 입게 하셨구나 나를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 방주 운동 펼칠 수 있도록 나를 파송하셨구나.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당시에 선택받은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얻었듯이, 하나님, 나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지역이, 우리 직장이, 우리 학교가. 이 그리스도 방주 속으로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부으셨던 그 은혜를 나에게도 부어주옵소서. 이런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아처럼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즉시로 적용하고 작은 것이라서 것이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강단 2 4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스케일이죠. 그러니까 내 수준, 내 인격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내 능력으로 할수 없지만 내가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내 현장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언교회에 우리 성도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2천 개가 넘는 말씀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그런데 여러분이 이 다락방 미션엄 지교회 전문교회를 할 때, 아 이거 뭐 한다고 이게 전도가 되, 될까? 이게 뭐 언제 문 닫아야 되지? 이래갖고는 안 되겠죠. 하나님 이 다락방 교회에서 다락방이 문 닫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 말씀운동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노아처럼 일심전심 지속하여서 이 현장에서 그리스도 빛을 밝히는 방주운동을 하는 정말 영적 플랫폼 이 안테나 파수망대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섯 기초 말씀운동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다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장 살릴 생명 운동 제자 운동의 주역이요 강단 말씀 성취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방주의 외형적인 특징이 뭐냐 바로 앞으로 전진하는 노가 없고 그리고 방향을 잡는 키가 없습니다. 단지 그냥 물에 그냥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냥 물결 따라. 그러니까 사람이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방주 안으로 들어온 우리의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고 영원하게 보장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론소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고 이제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삶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고 많은 영혼 살리고, 이제 나와 같이 또 다른 많은 영혼들을 살릴 그런 제자를 찾아 세우는 방주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